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준비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오늘은 사실 제품들보다 좀 특별한 브러쉬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어요. 다른 것보다 블러셔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메이크업 순서도 약간 바꿔서 해봤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도 스킨케어까지 딱한 상태에서 메이크업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제가 쓰고 있는 스킨케어 제품이 있는데, 걔네가 보습은 정말 좋은데 약간 유분감이 있는 그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바르면 이렇게 피부 광채가 이렇게 납니다. 되게 좋아요. 어쨌든 오늘 베이스는 소내추럴의 포어필 프라이머 선크림. 이거 베이스와 선크림이 하나로 들어있는 이거를 쓸게요. 대충 얼굴에 잘 이렇게 바른 다음에, 이건 진짜 그 특유의 선크림 냄새가 좀 많이 심한 편이에요. 오늘 이제 스킨케어를 약간 유분감 있게 했기 때문에 얘가 또 모공을 막아주고 피부결을 약간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선크림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조합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가져가 봤어요. 바로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건데, 오늘 쓸 파운데이션은 요거. 바비브라운의 인텐시브 스킨 세럼 파운데이션. 그리고 이거 리뉴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옛날 버전이에요. 오늘은 브러쉬를 좀 특별한 걸 가지고 왔어요. 요건데, 리얼 테크닉스의 3-in-1 브러쉬고, 얘는 221번인 것 같아요. 이 앞에 써있는 숫자가 221이니까. 이거는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베이스 브러쉬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미니멈, 미디움, 맥시멈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이렇게 버튼을 내릴수록, 이게 뭐가 촘촘해져요. 그래서 이거 뭐 어차피 다른 분들 영상에서 많이 봤겠지만, 이렇게 뭐가 촘촘해지면 좀더 커버력 있게 바를 수가 있고, 이렇게 미니멈으로 올려서 뭐가 이렇게 퍼지면 약간 가볍게 펄렁펄렁 바를 수가 있어요. 다른 분들 이거 사용하는 영상을 되게 많이 봤어요. 보통 거의 다이 맥스에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 너무 여기 뭐가 많이 촘촘한 것 같아서, 근데 저 지금 처음 써보는 거예요. 이 맥시멈과 미디움의 중간 정도로 놓고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이렇게 살짝 얹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브러쉬로 슥슥 펴서 넓게 퍼뜨려서 잘 발라주고, 이게 세럼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약간 뭐가 좀 둥글게 퍼져 있는 브러쉬랑 궁합이 되게 잘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그렇게 만든 건데, 지금 거울이 너무 멀리 있어서 되게 깔끔하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 근데 붓자국이 안 나요. 제가 정말 스케일 같은 거 없이 그냥 막 쓸고 있는데 진짜 붓자국이 안 나요. 저는 리얼 테크닉스 브러쉬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브러쉬를 처음에 딱 봤을 때 약간 솔직히, 아, 저좀 무리수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올리브영에 가서 봤던 모든 테스터들이 이 버튼이 빠개져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무리수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써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되게? 이렇게 얼굴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 깔아줬어요. 붓자국이 거의 안 남긴 했는데, 완전 그 매끈매끈한 그런 상태는 아니라서, 얘를 이렇게 미니멈으로 올려서 이 훌렁훌렁한, 요런 훌렁훌렁한 상태에서 한번 틀어서 마무리를 할게요. 완전 붓자국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근데 이거 약간 딸깍딸깍 소리가 나네. 그리고 이렇게 모의 간격이 좀 넓어진 채로 하면 모공을 좀더 꼼꼼하게 메꿔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이게 약간 이모 사이사이에도 틈이 벌어져서 그런 건지, 모공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메꾸기가 이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컨실러를 가지고 왔는데, 컨실러 브러쉬도 사실 따로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걸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눈 밑에 다크서클만 컨실러를 쓸 거기 때문에 얘를 맥시멈으로 딱 놓고. 그리고 컨실러는 요거, 이글립스 사랑해주 덮어주 듀얼 컨실러. 얘는 바닐라 컬러고,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돼 있는데, 저는 요 밝은 컬러만 살짝 붙여서 눈 밑에를 한번 밝힐게요. 이게 괜찮은데?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약간 파데를 이렇게 다 쓸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괜찮은데? 오, 괜찮은데? 언더에 톡톡 조심하게, 조심하게? 말이 왜 이렇게 안 나? 조심해서 이렇게 두드리면서 지나가서 커버 한번 하고,
그리고 퍼프로 그냥 살짝만 눌러줄게요. 베이스 파운데이션은 끝. 그리고 파우더 하기 전에 또 여기 눈두덩에 끼인 파운데이션을 또 살짝 퍼프로 눌러주고, 파우더는 요거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HD 파우더, 브러쉬는 요거 필리밀리 파우더 브러쉬. 그냥 대충 눈두덩에 살살 조심조심 두드려가지고. 이 파우더도 되게 오랜만에 쓰는 것 같아요. 자꾸 이제 다른 거를 써보고 하느라 잘안 썼는데. 근데 이 메이크업 포에버 거가 저한테는 제일 가볍게 가장 뭐랄까 건조하지 않은 보송한 파우더인 것 같아요. 하게 될 내내 쓰기에 되게 좋아요. 입자도 엄청 곱고. 브로우는 정말 오랜만에 브루조아의 브로우 포마드 1호. 이거를, 아, 좀 깎을 걸 그랬나? 근데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그 연필깎이로 깎아야 되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에서 멈춰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맨날 그 연필깎이로 깎다가 부러뜨려 먹은 펜슬이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이거 처음에는 진짜 되게 어려웠거든요. 너무 뚱뚱해가지고. 근데 쓰다 보니까 편해요. 근데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긴 했는데, 처음엔 진짜 어려웠어요. 너무 얘가 뚱뚱한 펜슬이다 보니까 이걸로 도대체 눈썹을 어떻게 예쁘게 깔끔하게 그릴 수가 있을까? 이게 눈썹이 원래 깔끔하게 예쁘게 있는 사람들은 쉽겠지만 나는 너무 어려운 걸?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쓸만하네요.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 앞머리를 조금 풀고, 날씨가 더운 건지 안 더운 건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아까 전에는 되게 오늘 날씨가 엄청 선선하고 시원하군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막 엄청 더운데? 그리고 브로우 마스카라는 요거 미샤의 컬러웨어 브로우 마스카라인데, 오늘은 블론디 브라운 컬러를 가지고 왔어요. 제 머리색이 이제 진짜 다 빠졌잖아요. 그 전에 색깔은 이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다 빠졌는데, 그래서 이게 차라리 나을 것 같더라고요. 역방향으로 한번 이렇게 싹 빗고, 정방향으로 이렇게 싹 빗어서 결 정리. 반대쪽도 역방향으로 빗고. 근데 이게 발색이 진짜 생각보다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가끔 브로우 마스카라가 발색이 이 정도로 안 나오는 애들이 진짜 많은데, 이거는 발색이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쉐딩. 쉐딩은 블랙루즈 업앤다운 트리플 컨투어링 쓸 거고, 이거 진짜 많이 썼어요. 진짜 엄청 열심히 썼죠, 쉐딩만. 쉐딩 이런 브러쉬에 묻혀서 콧대부터 살짝 잡고, 그냥 대충 자연스럽게만 하려고요. 코까지 쭉 내려와서 코끝에도 한번 잡아주고. 이게 원래 코가 긴 사람들은 이렇게 코끝까지 내려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코가 길지만 코뿔이 이렇게 땡땡한 게더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이 코뿔이 땡땡한 이거를 이렇게 끝에서 잘 잡아주지 않으면 더 땡땡해 보이더라고요.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하고 입술 밑에도 살짝. 그리고 얼굴 외곽은 그냥 이선 따라서 그림자만 넣어주는 정도로만 엄청 살짝 할게요. 여기 또 뾰루지가 막 많이 나고 있어요. 이게 옆으로 자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쉐딩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고,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블러셔부터 할 거예요. 블러셔 브러쉬도 요거 리얼 테크닉스 3-in-1 브러쉬 412번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미니멈, 이게 미디움, 그리고 이게 맥시멈이에요. 요 맥시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하이라이터 브러쉬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러려면 이제 여기 묻은 블러셔 잔여물들을 잘 털어내고 써야겠지만, 미니멈으로 이렇게 매가리가 약간 없는 요 상태로 만들어서, 에뛰드하우스 러블리 쿠키 블러셔 10호 피치 파르페 컬러를, 이게 요런 컬러거든요? 근데 이게 발색이 좀 흐려요. 생각보다 그렇게 막 발색이 진하지 않아서. 여기에다가 묻혀가지고 블러셔를 콩콩콩콩 얹어줍니다. 이렇게 얘는 좀 넓게 얹을 거예요. 왜냐하면 좀 줄여서 있다가 포인트 블러셔도 또 얹을 거기 때문에 이 브러쉬 모질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게 약간 이 3-in-1이라는 너무 그 기능 때문에 모질이 좀 별로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를 미디움으로 줄여서 이 맥시멈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블러셔 할 때는. 요거 베네피트 캘리포니아.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건데, 얘를 살짝 묻혀가지고. 이것도 발색이 엄청 잘 되거든요. 이 캘리포니아가 생각보다 되게 핑크한 색상이에요. 여기 가운데 부분에다가
약간 포인트처럼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렇게 올리고 다시 얘를 미니멈으로 한 다음에 휴지에다가 한번 닦아서 컬러를 조금 빼고 이렇게 살살살살 터치를 해서 좀 풀어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섀도우를 좀 가볍게 할 거예요. 요 3CE 멀티컬러 아이 팔레트 스무더 안에 있는 요 컬러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포니 이펙트 마그네틱 브러쉬 세트에 있던 203호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일걸요? 그건데 어쨌든 요게 잘 묻혀가지고 이거는 이제 베이스 컬러로 깔 겁니다. 완전 브라운 톤으로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싱글 섀도우가 진한 브라운 컬러이기도 하고 이런 약간의 핑크톤이 조금 들어가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어떨지는 한번 해봐야지 알겠죠? 이 브러쉬는 이렇게 넓어가지고 슥슥 쓰이기에 너무 좋아요. 진짜 이렇게 슥슥 대충 쓸었는데 베이스 컬러 다 넣었어요, 지금. 반대쪽도 그냥 대충 슥 쓸어서 음영을 한번 넣고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부네요. 저희 집 베란다 바로 앞에 엄청 큰 나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나무가 이렇게 진짜 커요. 진짜 크다 보니까 저 새들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새벽에 되게 시끄러워요. 아무튼 이렇게 베이스 음영을 넣어주고 그리고 진한 음영은 요거 미샤의 모던 섀도우 초코 도넛 진짜 좋아하는 싱글 섀도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있던 거 유통기한 사용기한이 너무 많이 지나버려가지고 한 6개월이 지났는데 그냥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버리고 미샤에서 새로 하나 샀어요. 새 걸로. 이렇게 작은 브러쉬에 해가지고 속눈썹 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음영을 진짜 살짝만 넣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컬러가 되게 진하기 때문에 약간 그냥 아이라인 같은 느낌의 음영? 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브러쉬는 이거 사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이게 루프에서 제가 한 3년 전에 샀을걸요? 되게 오래됐어요. 루프 홈페이지 갔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이제. 완전 기본템 중에 기본템 같은 그런 브러쉬예요. 이렇게 음영을 딱 넣고 오늘 음영 진짜 잘 넣었다. 활감을 올릴 건데 이것도 미샤에서 얼마 전에 샀어요. 미샤 듀이 글로시 아이즈에는 화이트 비치라는 컬러인데 진짜 이런 완전 화이트 펄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상세 페이지에 정확히 어떤 컬러인지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대충 감으로 샀거든요. 하얀 투명한 펄감이에요. 이거 눈 앞머리에 발라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펄감이 그렇게 막 강하진 않고 약간 바셀린광 그런 느낌이고 섀도우가 진짜 젤리 같은 느낌이에요. 브러쉬보다는 이렇게 손으로 바르는 게 가장 바르기 편할 것 같더라고요. 언더에도 살짝만 넣을게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저는 이 제품을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내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클리오 요거 젤 프레스 아이라이너 11호 이거는 클리오에서 뭐 엄청 많이 사고서 사은품으로 받은 건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가지고 요즘에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이 뒤에 스머지 팁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저걸 아직 써본 적은 없지만 블렌딩을 하기에도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청 잘 그려져요. 자극도 없고 피부에 반대쪽도 아이라이너는 그냥 손 가는 대로 항상 그렇듯이 요렇게 그리고 오늘 되게 아이라이너 순하게 그려진 것 같아요. 제 얼마 전에 눈에 곡률을 재서 내 눈에 곡률에 맞는 뷰러를 두 개를 샀어요. 요렇게 두 개를 샀는데 얘는 스킨푸드 거고 얘는 미샤 거거든요. 근데 더 곡률이 잘 맞는 거는 요거 스킨푸드예요. 이 미샤는 이 스킨푸드를 찾기 전에 제가 곡률이 17.3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미샤는 18이거든요, 곡률이. 약간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찾은 것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게 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얘를 주문을 했는데 이 스킨푸드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이거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스킨푸드 아이래쉬 컬러가 더 비슷하다 그러는 거예요. 얘는 17이었나? 17.5였나? 막 이랬던 것 같아요. 6?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두 개를 다 사서 다 써봤는데 그냥 쓱 올라가는 건이 미샤가 더잘 올라가요. 얘는 힘을 살짝만 줘도 이렇게 예쁘게 잘 꺾이는데 대신에 힘을 너무 많이 주면 직각으로 꺾일 수가 있고 그리고 곡률이 안 맞는다고 확실히 느낀 게 뭐냐면 이 가운데 부분이 떠요. 요 스킨푸드 뷰러는 힘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엄청 꾹 눌러야지 살짝 올라가는 정도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직각으로 꺾일 위험은 거의 없으니까 완전 힘 조절 어려운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는 좀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곡률은 진짜 잘 맞아요. 완전 내 눈에 딱 붙은 것처럼 제가 진짜
힘줘서 이렇게 찝으면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간 거예요. 이게 저는 더 완전 C컬로 쫙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 번 찝어야 돼요. 근데 막 많이 찝어도 꺾이지는 않으니까 속눈썹이 잘리는 것도 아니고. 클리오의 킬래쉬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얘는 1호 롱 컬링을 가지고 왔어요. 얘는 엄청 이렇게 브러쉬가 작습니다. 그래서 언더에 바르기에도 되게 좋고 꼼꼼하게 바르기에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래쉬를 더 강조해주는 롱래쉬 마스카라는 지그재그로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일자로 빗듯이 촉촉 바르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게 발려요. 제가 하이라이터를 바를 건데 하이라이터 브러쉬도 오늘은 이거 리얼 테크닉스 403번에 쓸 거예요. 이게 하이라이터 브러쉬로 써도 되고 이렇게 쉐딩으로 써도 되고 블러셔 브러쉬로 써도 되는데 저는 이거 한번 하이라이터 브러쉬로 써봤더니 하이라이터 브러쉬로 쓰기에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이라이터는 이거 맥의 라이츠 카페이드 가지고 왔고 이렇게 그냥 쓱쓱 쓸어서 제가 전에 하이라이터 추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막 그렇게 광택가 엄청난 하이라이터는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은은한 건데 이 브러쉬에다가 해가지고 봤더니 이게 광채가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잘 나오는 거예요. 더 뭐랄까 더 도자기광처럼 진짜 잘 빚은 갓 빚어낸 도자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광채가 싹 올라와요. 너무 예뻐요. 이거 말고 더 뭐야 광채가 엄청난 하이라이터를 쓰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콧대도 한번 쓱 지나가고 코끝도 대충 턱도 가로로 이렇게 살짝. 그래서 이 브러쉬는 하나 더 사고 싶어요. 뭐 이게 약간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쉐딩을 하기에도 정말 좋아 보이고 특히 코 여기도. 그래서 하나를 더 살까 고민 중이에요, 지금. 아, 그리고 3인원 브러쉬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묻혔다가 봤는데 저는 이거 두 개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쉐딩 브러쉬도 이렇게 3인원으로 있더라고요. 그거 되게 좋아 보여요. 그거 나중에 올리브영에서 세일할 때 하나 사야겠어요. 그게 이렇게 사이즈 조절이 되니까 코 여기 콧대 하기에도 좋고 제일 위로 올려서 이렇게 턱 하기에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 어쨌든 이제 립을 바릅시다. 오늘 립 베이스는 이거 세렌코의 비포 로즈라는 컬러고요. 이거는 제가 진짜 베이스 컬러로만 쓰는 색상인데 자꾸 왜 이렇게 양 조절이 어렵게 묻어나오는지 잘 모르겠어. 입술 전체에 살짝 얹어서 컬러 한번 넣고 이게 완전 이런 좀 누디한 색이라서 저는 이것만 단독으로 바르면 좀 심심한 느낌? 이렇게 한번 다 바른 다음에 그라데이션은 이 컬러로 입큰의 셀피 매트핀 립스에는 카멜리아 컬러 3호 컬러고 입큰 이거 제가 예전에 매트립 추천 영상에서 얘기한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색상 발색도 찍었던 것 같아요. 얘가 진짜 매트한데 입술이 편안하게 보송해서 진짜 좋아하는 립이에요. 이게 다섯 컬러가 있는데 솔직히 전체적인 톤이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완전 튀는 컬러들 하나씩 이렇게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립까지 발랐는데 블러셔가 그새 약간 없어진 것 같아서 이 브러쉬 다시 미니멈으로 하고 다시 이 갤리포니아 도전합시다. 요 가운데에다가 콕콕콕 아까보다 더 자연스럽게 잘 바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한번 톡톡톡 치고 블러셔까지 이만큼 했고요. 오늘의 나름대로 블러셔가 포인트인 요 메이크업은 다 했습니다. 이제 옷 갈아입고 이제 마무리 나갈 준비를 하고 와서 인사를 하면 될것 같아요. 난 이렇게 머리 대충 그냥 빗기만 했어요, 사실. 그리고 옷도 갈아입고 왔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옷이거든요. 이게 여기 뒤에 이렇게 묶는 거고 이렇게 위아래가 약간 달라요. 여기는 이렇게 레이스 펀칭이 돼 있고 위에는 체크무늬로 그냥 이런 블라우스 같은 건데 이걸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옷인데 이게 원래 되게 편했거든요. 근데 제가 운동을 하고 나서 여기가 이렇게 낑겨요, 이제. 이 팔뚝이 좀 굵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소매에 단이 있는 옷이 다 약간 낑겨요. 좀 불편한데 신경 쓰이는 정도? 그래서 못 입을 정도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갈 준비를 다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블러셔에 조금 포인트를 준
이런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사랑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메이크업이. 아무튼 저는 이제 준비를 다 끝냈으니까 외출을 할 건데, 아 맞다, 이 얘기해야 돼. 제가 이 가방을 들고 나갈 건데요, 이거는 이번 6월 커피빈 퍼플 페스티벌 거기 MD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난주 월요일에 출시가 됐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딱 커피빈에 갔다가 이게 있길래 냉큼 사왔어요. 근데 사이즈도 되게 괜찮고 이 음료랑 같이 해서 9,900원이었거든요? 근데 되게 퀄리티가 좋아요. 안에 이렇게 수납 공간도 있고 여기에도 뭘 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 뭐 그냥 카드 같은 거밖에 안 들어가겠지만 여기도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진짜로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